상상적인 안전 속에서 살다. 이게 마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미래로 가보는 거고 현재에 있는 것이고, 불편하다는 것은 내가 환경을 의지하는 의지력이 지금 없어서 그렇지, 환경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지혜를 빌려오는 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믿지 않으면 빌려줘요 안 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건 내 것 사이로 따지지 않는 사이가 믿음을 빌려줘요. 그게 누가 그랬습니까? 레위, 레바이 소리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일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삼켜버리다, 갈증을 채워주는 능력, 갈증을 충족시키다, 이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끊임없이 새로 받는 선물, 이게 마시는 거예요. 주님 뭐요? 뭐여요 안 해도 착 사건을 주면 탁 답을 주세요. 에? 이게 의중을 다 나타내 주셔서 그래요. 이제 너에게 맡겨도 내가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에요, 내 거를 포기해야 주님 것도 포기하셔요. 그래야 친구가 돼요. 내 거가 포기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거가 포기가 돼야 돼. 그래서 신의 은총과 심판의 방식, 이게 마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의 은총을 받아요. 마시는데 똑같이 물을 마셨는데 어떤 사람은 상쾌해지고 어떤 사람은 독이 되어져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되어져요. 신의 자비로운 은총의 잔, 신의 자비로운 진노의 잔. 진노도 자비롭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를 시켜야 되니까. 일단 환경을 주기 전에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에덴이라는 정신적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끗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신과의 관계에서 공간이 있어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시다, 먹다, 흡수하다 이런 걸 번역됩니다.